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네, 김서울 작가라고 하고요. 김서울입니다. 김서울 작가님. 네. 죄송한데 통인화랑의 김서울. 네. 선생님. 그 대전 인천 어느 서울이에요? 서울 도시. 네, 맞아요. 이름이 예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제 반려식물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예. 투명 아크릴에 8겹 정도로 해서 이렇게 인쇄가 된 건가요, 이것도? 인쇄라고 부르면 좀 그렇고요. 예. 하나로 수제 작업으로. 그러니까 아크릴에 거죠. 네. 아크릴에 실크로 밀은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완전히 속에 식물이 살아있는 것 마냥 입체적으로 보이네요. 하나가 원래는 평면 작업이 되면 예. 이 판이 여러 장 겹쳐졌을 때 정면에서의 이미지밖에 못 보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판 하나는 색깔 하나나 뭐 이런 게 바뀔 때마다 판을 새로 만들고 그걸 겹쳐 찍는 과정들이 있어서 그렇죠. 예. 그 이제 그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평면 하나에서 이 겹쳐져서 납작하게 됐던 것들을 판을 하나하나 따로 떼서 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판화가가 할 수 있는 이제 입체 작품의 형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건 서울 작가님이 독자적으로 창작하신 기법인가요? 이런 레이어의 작업들은 사진 작업에서도 가끔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장 한 장의 모든 레이어가 손으로 그려진 이미지를 이제 판화로 이제 찍었다. 또 판화의 분판 작업이라는 개념이 입체적으로 들어갔다 하는 점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작품 형태 같기도 하고 전혀 요즘 같은 감각의 새로운 아트?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분류하죠? 이 분야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아니, 워낙 독특해서 굳이 그렇게 이름 붙이기보다는 작품은 누구 작가의 어떤 작품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야, 이거 재밌다. 이게 이제 크기가 좀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큰 작품도 있는데 이번 전시에는 전시작 서울 작가님 큰 작품도 있다고? 네, 맞는 사이즈의 작품이 있어요. 지금 이 뒤에 있는 작품도 아주 독특한데요. 이게 얼핏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재생지나 한지에다가 직접 그리신 건가요? 비닐젤이에요? 네. 캔버스 원단이 비닐젤입니까? 네, 이거는 종이처럼 약간 질감 씌우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비닐이고요. 이 재질이 비닐입니까? 네. 그래서 그 비닐 위에다가 상상이 안 가요. 구김을 넣기도 하고 이제 상자 모양으로 종이를 접었다가 펴서 네. 그런 접힘 작업을 내기도 해서 그 위에다가 이제 실크 스크린 하나 작업으로.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자취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예. 원인 생활도 많이 하고 예. 그런 일상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도시 젊은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을 제가 작가님 성을 까먹었네. 서울만 생각나네요. 이름이 아주 독특하셔가지고. 김서울입니다. 김서울. 서울 작가님.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제가 판화라고 보면 되나요? 네, 지금 통인화랑에서 하고 있는 전시는 판화 작가들에 의한 판화 전시. 지금 여기 다른 작가분들 전시도? 네. 다양한 판화 기법들 현장에서 보실 수 있는 전시. 그러면 이 판화가 지금 여러 점이 있겠네요? 지금 지하 1층, 3층, 4층 아니 저기 서울 작가님 작품 이 작품이 한 점인가요?
에디션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야, 아주 독창적이시구나. 우선 재료를 다양하게 썼다는 거하고 캔버스 원단을 비닐로 썼다. 이 비닐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네, 어쨌든 비닐 소재예요. 비닐 소재예요, 어쨌든. 네. 주제도 아주 좋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